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저희 집에 요 카랑코에를 데리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요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 풀분이 지금 너무 작아서 얘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사토, 준비물은 마사토하고, 배양토, 마사토 50씩 해서 이렇게 흙은 혼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어줄 거고요. 요거는 풀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는 지금 깔망 이렇게 깔았고요. 그다음에 마사토 좀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배양토하고 마사토하고 50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배수도 잘 되라고 50씩 이렇게 해서 심었고요. 지금 여기 뿌리 부분이 지금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분이 여기 지금 풀분이 너무 작아서 얘가 숨을 못 쉬고 지금 막 너무 답답해서 꽉째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조금 큰 데다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나 작은 데 이렇게 있어서 얘가 너무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려고요. 이 아이가 지금 카랑코에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큰 집에 옮겨준다고 이제 숨 편히 쉴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흙 깔아줘서 고맙다고. 요 카랑코에는 잎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단단한 거는 물을 많이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이렇게 자주 주시면 안 되고 건조하게 키우셔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서 요 카랑코에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한물 주고 나서 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창가 쪽에다 이렇게 놨는데, 창가 쪽에 바람이 잘 통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얘가 흙이 이렇게 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시면 되고, 요 잎이 물이 없으면 잎이 이렇게 힘이 없고 처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꽃이 펴 있을 때 햇빛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꽃도 계속 펴주니까 꽃 계속 많이 볼수 있게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요. 또 꽃이 피고 나면, 그다음에 지고 나면 폈다 지면 꽃대는 얼른 잘라주셔서 또다시 꽃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게 지금 많이 서투르긴 한데요. 항상 집에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떨리네요. 그래서 여기를 끝에 이렇게 흙좀또 다져지게 살살 뿌리 다치지 않게 이렇게 찍어주시고, 아우 세상에 꽃만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마사를 이렇게 소립 마사를, 복토를, 과자 비우님들은 소립 마사로 이렇게 복토를 해주시잖아요. 네, 저희는 요 배수층도 이렇게 중립 마사로 이렇게 하고, 복토도 이렇게 하나를 통일해서 이렇게 중립 마사로 쓰거든요. 그러면 힘도 저잘 받는 것 같고, 소립은 워낙에 작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힘이 덜 져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중립 마사로 하나로 이렇게 동일해서 쓰는데 힘도 잘 받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립 마사 하나만 이렇게 준비해서 배수층하고 이렇게 복토하고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요 잎은, 그리고 지금 분갈 이렇게 흙 빼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삽목은 요거로다가 이렇게 흙에다 심어주셔도 요게 지금 뿌리 잘 나와요. 그리고 요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두 마디 정도 이렇게 꽃이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는 것마다 한 마디인데, 잎두개 정도 나오는 거요 마디를 잘라가지고, 여기가 지금 자르면 이렇게 수분기가 많아서 여기가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만 이렇게 그늘진 데 그냥 놓으면 여기가 끝이 약간 이렇게 꼬들꼬들 말라요. 너무너무 많이 말리면 안 되고, 한 이틀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뭐 이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하루만 놔도 여기가 이렇게 말거든요. 그때 요거를 상토에다 이렇게 심어주시면 여기서 뿌리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뿌리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번식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요 카랑코가 아주 예쁘게 꽃 펴줄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한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늘 많이 눌러주시는데요. 이웃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미우판 영상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꾸벅.